아, 로켓프레시 잘 도착했죠, 새벽에? 한 40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이제 사시고, 피해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는 그런 거 싫어하셔서, 이렇게 자녀들과도 이렇게 같이 살거나 그런 원하지 않으시고. 그때 당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너무 걱정스럽고, 매일매일 들리는 소식들이 전쟁의 한가운데 저희 어머니를 둔것 같았고, 나는 괜찮다. 견딜만하다. 너희들이 조심해라. 그래서 집에 오래 계시면서 뭐 커피 믹서 같은 게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신기하게 어머니한테 배송하겠다 했더니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느냐 그러셔가지고 내일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은 커피 믹서가 대문 앞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반신반의를 하셨어요. 그때가 제가 주문할 때 저녁이었을 거예요. 대구면은 내일 못갈 수도 있어요. 우체국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포항이 그 다음날 배송이 되었으니까. 어머니가 어떤 얼굴을, 어떤 표정으로, 어떤 느낌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제 그렇게 쿠팡이 대신해서 어머니가 필요한 걸 그렇게 배송해 주니까, 많은 말들이 있지만,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어요.